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 달에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 영향 탓인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꺾이긴 했는데 신용대출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거든요. 말씀하셨던 풍선 효과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9월 1일부터 우리나라 은행들의 DSR 규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 DSR이라는 것은 Debt Service Ratio라고 해서 총부채 상한 제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달리 적용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가계대출이 워낙 늘어나니까 스트레스 포인트를 적용을 해서 평소보다도 좀 더 줄입니다. 그래서 8월 말과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전체 소득자의 평균을 보면 약 30%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책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파르게 오르던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죠. 이게 그 상당히 숫자가 줄어들어서 나름대로 뭐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예. 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경제 정책은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려는 듯한 그런 기본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담대를 막으면 그 주담대 때문에 DSR, 스트레스드 DSR 제도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빌리게 되면 그 부족한 돈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고 편한 게 신용대출 부분입니다. 이른바 마이너스 대출, 마통이라고 하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한도를 설정해 놓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1억 한도를 설정해 놨다. 평소에는 거의 대출을 쓰지 않지만 갑자기 주담대가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주택담보대출이 그러면 신용대출을 이렇게 끄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는데 그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요. 신용대출 잔액이 불과 닷새 만에 4,759억 원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줄어든 그 비슷한 금액으로 신용대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의 성격만 바뀌었지 총체적인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 가계 부채는 총량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금융당국에 좀 고민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으면 추가로 신용대출 억제에도 나설 계획인데 그 신용대출에 LTI를 적용해서 한도를 연소득내로 묶거나 아니면은 카드사가 취급하는 카드론을 조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거든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신용대출은 담보대출의 반대말인데요. 담보, 예를 들어서 담보를 먼저 설정을 하고 빌리는 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출 형태입니다. 만약에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그 담보를 현금화해서 대신 금융기관이 돈을 확보하는 수단인데요. 그런데 이 담보대출의 반대말로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빌릴 수 있는 게 신용대출입니다. 신용대출은 쉽게 빌릴 수 있는 대신에 신용이 있는 사람만 쓰고 또 그만큼 금리도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대출을 억제해야 되는데 풍선 터지듯이 풍선이 밀리듯이 예. 지금 신용대출 쪽으로 밀리고 있으니까 이것을 현재 금융감독이 지도하고 있는 것은 연간 대출 한도를 연간 소득의 150% 방금 앵커님이 LTI라고 말씀하시는데 LTI도 전문 용어인데요. 이것도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론 투 인컴이라고 그래서 본인 소득 대비 얼마까지 빌려주느냐. 그것이 현재는 연 150%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33% 줄여서 100%로 축소한다. 이런 안,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현재 DSR을 산정할 때 이것은 DSR이라는 것은 총 부채 상환 비율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택담보대출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데 여기에 신용대출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용대출뿐만큼을 빼서 계산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겠죠. 뭐 이런 고육지책을 정부가 곧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풍선 효과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금융당국의
아주 결연한 의지로 보여집니다. 예, 경제 정책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소유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거든요. 내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장들하고 간담회를 할 예정인데 여기서 좀 개선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복현 감독원장의 정책은 오락가락했다고 뭐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은 기본적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을 막자, 그리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었던 것으로 행간을 보면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실수요자가 누구냐 했을 때 그 경제학적 정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자금이 급한 사람이 실수요자인지 또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수였다든지 그건 매우 주관적이고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개념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얘기가 은행으로 내려가면서 은행마다 다르게 해석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 혼선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뭐 선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절대 정책 혼선을 빚을 의도는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혼선이 생기게 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미국의 경우나 유럽의 경우에는 정부는 기본 가이드라인만 정하고 모든 이 구체적인 디테일은 다 금융기관이 정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관치금융의 오랜 역사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사실상 정부가 정하는 그런 오랜 전통에 있다 보니까 금융기관과 손발이 안 맞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과 디테일로 만나서 그동안의 정부 금융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원칙과 정책 비전을 충분히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뭐 이번 기회에 오락가락하게 보이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금융당국 간의 용어 정의 또 정책 통일 이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가계대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신용 유의자가 된 20대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25% 이상 증가했는데 유독 20대가 많이 늘었어요. 예, 지금 앵커님이 신용 유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게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님들은 좀 생경한 개념일 거예요. 예. 신용을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거냐 무슨 뜻이냐. 그런데 저것은 어떤 부정적인 용어로 인한 사회적인 어떤 비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용어를 바꿨는데요. 종전에 저 용어가 신용 불량자입니다. 예. 그렇죠. 불량하니까 또 불량 소년 뭐 이런 생각이라고 좀 선입견을 나쁘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용유의자로 바꿨지만 신용유의자든 불량자든 똑같은 말이고 신용이 불량하게 되면 바로 카드도 발급이 안 되고 금융거래도 차단이 됩니다. 굉장히 불이익이 크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요즘 새로 바꾼 말로 신용유의자 20대가 6만 명이 훌쩍 넘어서는데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커요. 그런 면에서 20대 신용유의자는 최근 3년간 무려 25%나 늘어나서 지금 6만 8,870명이나 됐습니다. 자, 이 6만 5,887명이요. 예. 예, 6만 지금 늘어난 게 6만 5,887명. 예.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보통 신용불량자 하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빌려 쓰고 제대로 갚지 못한 사람으로 흔히 연상하기 쉬운데 그렇죠. 20대 청년 신용유의자들의 상당수가 그 갚지 못하는 돈의 규모가 천만 원 안짝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평균치보다는 천만 원이면 불량자들의 연체 규모로서는 상당히 적은 거거든요, 상대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천만 원 이하자가 88%나 된다. 이것은 조그마한 돈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건 사회 출발하자마자 엄청난 멍해를 갖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예. 특히 1천만 원 이하의 소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큰 투기를 하다가 생긴 문제라기보다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못 갚았다든지 소액 서민금융을 제때 못 갚은 그런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여져서 예. 상당히 안타깝게 그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당사자들이 신용불량자, 신용유의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손해가 많은지 이 대목도 우선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될 것이고 또 정부 당국에서도 그러니까 소액 그 연체자의 경우에는 조금만 기간을 재조정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연체자 분류가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 제도적의 정책의 묘, 제도상의 정책의 묘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20대 신용유의자가 이 소액을 갚지 못한다는 상황도 안타까운데 또 한 가지 살펴보자면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도 빈 낙인이 이른바 찍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어려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더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본인은 자기가 대출받은 사실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이를테면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급할 때 학자금을 일단 끌어다 썼는데 문제 중요한 것은 그 학자금의 만기 상환 예.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다 보면 내가 언제 갚아야 될지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예. 특히 이사를 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통지도 잘 안 날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인이 어린 시절에 어떤 형태로든지 돈을 빌렸다 이러면 이 세상에 경제학의 중요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공짜 정심은 절대 없다. 누군가가 돈을 빌려줬거나 돈을 처음에 줬을 때는 반드시 의무나 갚아야 될 사항이 반드시 따른다. 그 반대급부를 있다는 거 그걸 본인이 알아챙겨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이 신용유의자로 분류가 되면 우선 신용 등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만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그 밖에 각종 금융 거래 차단되고 아파트 청약도 불가능해지는데요. 예. 만약에 의도하지 않게 소액 채무가 걸린 분들은 이걸 신용 회복 절차가 있습니다. 빨리 관계 기관에 찾아가서 언제 갚겠다는 것을 전조를 해서 이 연체 불량 상태, 신용 유지 상태를 빨리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동영상 스트리밍부터 전자상 거래, 음식 배달까지 이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는 업체가 늘고 있고 그만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구독 경제 시장은 얼마나 성장을 했어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물가가 정부 통계를 보면 물가가 별로 오르진 것 같지가 않은데 실제로 나가는 돈은 굉장히 많은 예. 그런 어떤 이 체감 물가와 지수 물가 간의 좀 괴리 현상을 많이 느끼시게 될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구독 경제인데요. 예. 구독 경제라는 게 이를테면 정기적으로 물건을 계속해서 배달을 받는다든지 또는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OTT 동영상을 사용한다, 뭐 유튜브를 사용한다 이럴 경우에 정기적으로 내는 돈입니다. 예. 특히 음식을 배달할 때도 일정 기간에 회원 가입비나 월 수수료를 내면 그때그때 한 번씩 배달할 때 돈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예. 월 단위로 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흔히 경제학에서는 구독 경제라고 그럽니다. 신문 구독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격이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예. 스트리밍이라는 게 영화 보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쇼핑, 배달.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한 건, 한 달에 한 번 보려고 넷플릭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가입할 때는 가격이 싸서 1,000원에 가입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생각하지 않은 서비스가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스포츠도 있고 무슨 연예 예술도 있고 그러면 본인이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구독 서비스에 매료돼서 점점 더 지출 비용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점을 활용해서 구독 서비스 업체들이 처음 가입할 때는 굉장히 싸게 예. 거의 공짜로 가입해주는 것처럼 하다가 예. 그 소비자들의 사용 빈도가 늘면 가격을 껑충껑충 올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물가지수에서는 내가 더 많은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물가가 크게 안 오르는 것으로 잡혀요. 근데 실제로는 만약에 내가 구독 경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가격 부담이 굉장히 크고 실제 지표 물가보다도 체감 물가가 큰데 이게 아주 구독 경제의 교묘한 상술입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락인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예. 한번 빠져들면 잘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리고 이 락인 한다는 것은 자물쇠라는 뜻인데 1,000원 하던 것을 5,000원을 올려도 근데 그냥 서비스를 끊을래 하기가 어려운 게 더 좋은 서비스가 또 옆에 많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소비자들의 현명한 투자 전략도 있어야 되겠고 정부 당국에서도 구독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는 대목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대목을 충분히 알리도록 한다든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행정적 장치를 좀 더 촘촘하게 갖추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 경제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